보세요. 네. 너무 앞에 가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불어 앞으로 뭐 어차피 뭐 찍은 건데 뭘 안 뭘 못 따뜻하게 못 찍은 게 뭐 있어? 그냥 찍은 거지. 아줌마, 사람이 점을 보러 왔을 때 답답한 건 당연해. 그치? 근데 평생 답답하게 그렇게 살 거야? 마음이 못 열고?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어? 아줌마도 마음이 문을 열어줘야 나도 아줌마 점을 볼 거 아니냐고. 어? 그냥 근거없다고 그냥 딱 문 닫고 살아버린 거야? 아니요, 지금 문 안 닫고. 문 안 닫았다고? 그건 뻥이고. 아줌마가 닫은지 안 닫은지도 모르고 사는 세월이겠지? 그렇지? 그냥 사는 것 같다. 나 같은 성격에 그렇게 만약에 닫고 살았더라면 진작에 뛰쳐나갔겠지. 그치? 한번 물어볼게. 아줌마 수전에 재산이 없는 수전은 아니야. 수전에 긴급한 대답하라고. 지금 일단 소리가 아니라 재산이 없는 수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원래, 어?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재산이 없는 수전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지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사주에 재산이 없는 수전은 아닌데 구비구비 서리서리 돈만 모이면 돈이 날아가서 그렇지. 내가 돈을 모았더라면 긴급한 대답하시라고. 그래도 내가 안정된 생활을 살았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젊었을 때 아무리 돈 벌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많이 먹여 살렸어? 가족의 아이들. 그거지. 남편은 뭐하고 아줌마가 먹여 살렸어? 응? 남편은 지갈길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줌마 혼자 이렇게 먹여 살린 거야? 네, 애들. 그래서 한자락의 마음에 슬픔조차 못 잊고 한자락의 마음에 바쁘다 보니 어? 이렇게 눈물도 흘릴지도 모르고 내가 문 닫고 살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눈물도 뜨거운 눈물 많이 흘렸죠. 이제 조금 흘리다 이제는 좀 멍해진 거지. 그래, 그 말이 정답이다. 맹해진 게 정답이다. 그치?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그 연세면은 그리고 나이가 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세면은 이제 자식 걱정 그만해야 돼. 그치? 자식 걱정 그만해야 된다고. 이제 아줌마 걱정하고 아줌마가 편안하게 노후를 대척할 때가 어? 그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아. 어? 지금도 내가 벌어서 자식한테 줘야 될 입장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아이들인데 큰 애는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제 마음을 놓였는데 아직 작은 애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그 생각에 그거 하고 있고 뭐 제가 그렇다고 누가 구태주는 사람 없는 거고 제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너무 저기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서도 힘들게 했고 제 몸으로 여태까지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래도 장가가려면 바닥이라도 조금 하다못해 뭐 전세거리 일부라도. 그럼 엄마가 왜 걱정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도 해줘야 아이가 살아갈 길이 바닥을 깔아줘야 살아가기에 좀 헤쳐나가기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다 생각하죠. 그 마음은 좋아요. 아까는 어떤 엄마는 나한테 개욕 먹고 한 거 봤죠? 개욕 하다가 내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선수 마신 거 봤죠? 그 마음은 좋은데, 이것을 아줌마가 자꾸 이렇게 할수록 아들이 더 지 무책임이라 그래야 되죠? 지가 갈 길을 방향을 못 잡는 거 모르세요? 응? 언제까지 엄마 그늘에서 이 아들을 못 벗어날 거야, 할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럼 언제까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내 엄마 생각해서 내 엄마를 진짜 불쌍히 여겼더라면 저는 지금 가서 밖에서 돈 벌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나한테는 왜 한자락에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걸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말고 긴가만 대답하세요. 아니 게임하는 건 아닌데 일하는데. 일은 할지 모르겠지만 일에 오래 붙어있지는 못할걸? 이 게임 말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닐걸? 응?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니까 게임을 하는지 그걸 모르죠. 아침에 일단 출근했다가 밤에 또 퇴근하면 저는 또 저대로
아이를 못 보니까 밤에 들어와서 잘 때만 보니까 그럼 모르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아줌마는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줌마 말대로 못 봐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자락에 자기가 그 정도의 지금 아이를 나는 아이의 마음을 지금 잊고 있어. 응? 그래서 내가 나의 생일을 안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성격이 차가운 건지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나태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이를 잃고 있을 때 재밌는 저기 막이라 그래 재밌는 그 맥이라 그래야 되지 재밌는 맥이 하나도 없어. 재밌는 맥이 없고 한자락이 없고 약간의 소심한 성격이라 그래야 되지 소심한 성격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고 재미가 없으면 소심한 성격들이 재미가 없으면 어디 가겠어. 게임방에 가가지고 그래도 지 일전 게임방 간다고 나쁘다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엄마를 맥에 살려야 될 그 사람이 반대로 엄마가 아이를 걱정하고 있으니 화풀이 나서 그 말을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열불이 나서. 근데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직장 다니면은 엄마의 성격을 닮았으면 좋을 엄마 엄마의 성격을 닮지를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엄마의 성격을 닮지 못해서 엄마는 한번 한다면 끝맺음을 끝맺음을 갖고 있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긴급한 대답해요. 네. 엄마는 인내심이라 그래야 되지. 네. 인내심은 타고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서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인내심이 아이들한테는 어깨 들어와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다른 데 가서 뭐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서 옮긴다고 해서 좋고 그런 건 없잖아. 그럼 조금 돼서 다니다가 조금 말아버리고 조금 다니다가 말아버리고 조금 다니다가 말아버린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작은 애가요? 예. 오래 다니지는 못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왜? 이 아이 성향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아이 성향 자체의 기라 그래야 되지. 기가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뭘 시키는 것을 얘가 자체가 사람들과 많이 모이는 자체를 얘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엄마. 네. 내가 크게 대답해줘. 네. 맞아요. 그쵸? 네, 성격이 착한데 좀 착해요. 예, 네, 고집이 있어. 예.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시키는 일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면 몇 번은 내 했다가 네. 지가 아닌 것은 또 얘가 또 아니야. 네, 간섭하는 거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다 보면 몇 번 이렇게 시켰어. 분명히 지는 그렇게 하고 했어. 근데 그쪽에서 상사가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 아이 그만둬 회사. 네, 맞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걸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를. 이것을 엄마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네. 알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 아이가 엄마 고마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야. 엄마한테 한 자리에 의지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엄마는 언제까지 고생해서 애들 뒷바라지만 할 것이고, 언제까지 아까 그 장남 결혼했다 그랬지? 네. 장남 결혼해서 편안하게 못 살아? 엄마의 가슴에 편안하게 살았으면 엄마가 지금 그렇게 우울하게 나한테 들어와? 얼굴 우울하다는 뜻이 아니야. 네. 마음에서 근심을 말을 하는 거야. 살아도 엄마가 항상 신경 써야 된다 말을 하는 거고, 불안하다 말을 하는 거야. 성향이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둘 다 같이. 응? 야, 나는 엄마가 이런 생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냥 돈을 주려면 조금 주지 말고, 차라리 돈을 모았다가 엄마 돈 없어 뭔 말인지 알죠? 네가 알다시피 엄마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어딨겠냐. 한 번 정도는 자식한테 그렇게 뻥을 좀 쳐달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진짜 필요했을 때 집을 사줘도 엄마 앞으로 사지 이 앞으로 사주지 마. 내가 그랬지. 이 아이가 차라리 사업에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면 상관없어. 사업에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 아니야. 알아들어?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아이야. 긴급한 대답 하세요. 네. 응? 네. 응? 근다고 집에서 가만히 놀고 밥만 먹기에는 또 답답해. 네. 그래서 PC방은 단어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몰고 놓고 PC방에나 줄기고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응? 이것은 엄마 말 맞아. 내 고생했던 거 내 아들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또 내 혼자 자식을 키워달라고 보다 보니 내가 내 자식한테 해주는 게 많이 부족해서 안쓰러운 마음에서 엄마가 더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더 그럴 거야. 더 남들한테 엄마
분들로 나는 내가 그래. 어? 긴급한 말씀하세요. 나는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고 그런 게 비치지 않아. 네. 어? 그냥 그야 그대로 정직하게 여기까지 그냥 아까 그랬잖아. 한 달에 눈물도 감춰보고 사신 분이라고 했잖아. 네. 눈물을 흘렸다 치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문을 닫고 살아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다 지금 맥락이 쫙 차라리도 마음속에 한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 한이라도 부드러웠었으면 그 한이라도 자꾸 엄마를 갖다가 달래주려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엄마 그 지금 눌러놓고 산 지 오래됐어. 네. 어? 지금 이거 엄마 그랬지. 뭐 2년 전부터 내 말 비웠다고? 아니 10년이 넘었어. 어? 해도 해도 그 자리다 보니.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해도 해도 그 자리다 보니까 엄마 돈 벌어 못 벌었다는 소리 못해. 어? 이 돈이 다 나가지만 안 했다면 알아듣겠어? 응? 내 말이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아들 뭐라 본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둘째가 자기도 모르게 얘는 착한데 골칫덩어리라고. 고기만 까딱까딱 하면 나 어쩌라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둘째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둘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네, 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 네. 그 엄마의 골칫덩어리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PC방에 나왔다는 단어는 어? 이 아이 항상 엄마가 뒷수발하지 해주기 바빴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내가 돈을 갖다가 다 갖다 버렸냐고 한 말이 네. 이 말을 했던 거야. 네. 근데 이 아이를 엄마가 습관 자체를 네. 어? 엄마 다시는 안 그릴게. 어? 그 뜻이 엄마는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을 거야. 엄마 다시는 안 그릴게. 대답하세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세요. 네. 응? 그럼 엄마는 또 믿어보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어디로 그렇게 보내는 거 별로 어? 누가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잖아. 그럼요. 응? 당연하지. 네. 그래서 그 믿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부모가 안 믿어주면 어떻게 믿어줘. 그러니까 엄마 고맙다고. 네. 안 고마운 건 아닌데 고맙다고. 어떤 미친년처럼 넌 지 자식이 그렇게 다닌데도 한 달에 지 자식한테 미안한 감도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년도 많아. 근데 엄마는 내 자식이 말하니까 한번 또 믿은 게 아니라 속는 셈 치고 믿어준 거지. 믿었지는 않았어. 어? 솔직히 말해보자. 까놓고 이야기하자. 네. 그치? 그럼요. 속는 셈 치고 믿어준 거지? 기다려주고 달라지겠지. 어. 그러는 거지 뭐. 어. 근데 엄마 잘했어. 그건 잘했어. 네. 그건 너무 잘했는데 아직까지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려. 어? 아직 맨날 기도해요. 정신 차려게 해달라고. 뭐 방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데 와서 네. 그런 것을 갖다가 무당이 맞추나 안 맞추나 그렇게 재지 마세요. 그게요. 당신들이 그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한 자락에 더 우리 무당을 깎아내리는 것도 있지만 송수님에서 만약에 네가 나를 재? 그러면 나도 네 공수 안 줘.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네. 우리도 답 안 나와. 처음에 작은 아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 아니, 저는 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어. 재는 게 아니라, 아줌마 어디 가면 선뜻 뭐, 막 주절주절. 알았어. 막 하는 성격이 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처럼 한 자락에 마음이 자꾸 문을 닫고 살아버렸다, 이 말 하는 건데, 나는 엄마가 좀 바뀐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 아이 같은 녀선, 어? 이 성폭 제대로 못 꿈쳐. 엄마가 이거 안 꿈쳐주기는. 이건 이제 조상타랑 하지 마라. 신타랑 하지 마라. 자기의 인품도 있는 것이다. 어? 아줌마 어디가 전보면 그럴걸? 어느 조상이 막혀가지고 네가 안 됐느니 니네 아버지가 막혀가지고 어디가 안 됐느니 네가 이 모양 욕골로 산다니 이런 말이나 들을 것이라고. 엄마는 알아? 네. 그러나 다 또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어? 뭐가 정말 딱 맞게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얘는 타고났을 때 성품 자체가 그런 성품을 타고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잡아주려면은 네. 지가 놀면서 버는 돈 있죠. 네. 어떻게 놀면서 돈을 벌겠냐. 그 뜻은 네. 지가 재밌는 지의 그 취미생활 겸 돈 버는 거 있지. 네. 그런 게 그한테는 많다고. 어? 엄마가 백날 가서 얘한테 직장생활 꾸준히 있어라 아들아 그러면 엄마 알았어. 딱 한마디가 그 말이야. 그러면 엄마 직장 다니면 이 아이가 오래 있겠다 그게 아니라 언제 그만둘까 불안한 애가 이 아이야. 네. 그렇죠? 네. 응? 근데 이 아이 나이 좀 한번 적어봐요.
저걸 안 보고 저걸 봐가지고. 이 아이는 화려한 걸 시키세요. 화려한 거요? 화려한 게 뭐가 있지? 그냥 뭐 이런 데 사무실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공포권이 그렇게 길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그쵸? 좀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 저기 많이 알죠. 그러니까 공포권이 길게 안 들어온다고요. 아까 엄마 속삭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 속삭이나 공포권이 길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네. 어? 아까 PC방 이야기 괜히 나왔던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쪽으로 눈이 번쩍 뜨요. 그러면 요즘에 PC방은 내가 보기에는 다 맛이 갔어. 네. 맛이 간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PC방에 다 집에 컴퓨터도 있어서 네. PC방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네. 그런 쪽 같은 하얀 쪽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 뭐 어? 좀 뭐 커피 파는 데 가서 네. 좀 일을 하라는 듯한 일을 좀 하라는 든지 네. 그런 약간의 유흥 쪽 있지. 아. 그쪽으로 가라면 처음에 좀 시무룩했다가 지가 지의 앞길에 네. 삶에 네. 그걸 찾을 거야. 그럼 커피숍 같은 거 하면 맞나요? 어. 다른 걸 백날 얘한테 시켜봐. 안 돼. 백날 엄마가 그랬잖아. 두 아들 네. 둘 빠르지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릴 거라고.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엄마 마음속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 이만큼 고생해서 빼빠지게 고생해서 이만큼 키워놓고 뒤수발했고 진짜 엄마 오갈 때 못 갈 때 맨날 불려다니면서 엄마 다닌 사람이 엄마야 자식이어서 고개 딱딱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애들 돋볼 엄마 애들 돋보려고 그렇게 마음 먹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하나같이 지들 일만 잘 되면 엄마는 손은 더 이상 없어. 엄마가 애들한테 너네 돈 벌어서 놔줘. 예. 그럴 엄마도 아니야. 맞아. 그냥 니네들은 네가 벌어서 너네 악기를 충분히 살아줬으면 엄마는 이제 만당 근심이 없어. 예. 어? 만당 근심 없는데 아직까지 엄마가 이 아이들을 아직까지 마음에 책임을 질라니 예. 엄마가 이제는 다른 집 아이들은 이제 비교가 돼.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집 아들은 이렇게 키워놨더라면 고생스럽게 억척스럽게 고생해서 네. 키워놨더라면 그래도 다 지 밥벌이는 하고 잘 되는데 내 아들 낳았다가 명함 내밀 데 없어. 명함 내밀 데 없다고 네. 알아들었죠? 네. 그러나 이 아이가 말한 대로 네. 이렇게 시켜놓고 나면 네. 이 아이가 이때부터 정신을 차릴 거야 엄마. 이때 정신을 차릴 거야. 숫자 봐. 네. 이때 정신 부리지 말고 네. 이때 정신을 차리고 네. 여기서 똑바로 한번 아주 저거 엄마가 들어야 될 일 있어. 네. 그냥 이 말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네. 이 숫자는 이 아이 가만히 얘기도 건들지도 말고 이 아이 인생에 네. 지금까지 얘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야. 너는 인생이 언제가 제일 편했냐? 네. 그러면 난 인생이 편해 본 인생이 없어요. 그냥 세월이 가니까 살아요. 아마 그럴 거라고.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이 아이 이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네. 그치? 근데 이때가 이 아이가 제일 고비야. 더 큰 고비라고. 이때 잘 기억했다가 네. 이 나이에 뭘 한다면 엄마 절대 밀어줘서는 안 돼. 아무리 아이가 자신 있다고 울부름 쳐도 엄마는 그래 밀어주려면 그래 나 거지 된다 생각하고 네. 내가 다리 밑에 잔다 생각하고 밀어줘. 그렇지 않는 이상 절대 밀어주지 마라. 이 나이만 피해서는 밀어줘 상관없어. 이 나이가 이제 지나면 엄마가 밀어줘도 돼. 이 나이까지는 아까 했잖아 누구 밑에서 있을래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화려한 그 아까 뭘 밑에서 시켜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충분히 이 아이가 이것을 다 마스터를 했을 때 이 나이가 지나고 나면 괜찮아. 그럼 지 인생 살아. 결혼 안 됐지. 이 상태에서 뭔 결혼을 시켜. 너는 어느 여자 갖다 어느 뒤안집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그 나이 먹어도 못 가요? 결혼해요. 결혼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응? 결혼하니까 걱정하지 할 일은 아니고 네. 지금 이 아이 모르겠다. 아까 적어놓은 거 모르겠다. 내년에 네. 내년 수에 좀 조심하라 그러세요. 내년 수에 네. 내년 수에 얘 그러냐면 다리로 이 아이가 다칠 일이 있어.
다리로. 그냥 이거 그냥 응응 하지 마라. 그냥 다리를 다칠 일이 있으니 다리를 다치면 야 골반까지 같이 다치지 다리만 다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혹시라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뭐 타고 어디 간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절대로 반대로 만들어. 절대로. 절대로 엄마가 그때는 응? 누구 말도 듣지도 않겠지만 응? 절대 그때는 안 된다. 좀 내가 말해도 꿈이 내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때는 꼭 이야기해줘. 아니면 진짜 골반으로 크게 엄마가 그때 그 보살님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그러나 그 다리 수술한다고 해서 오늘치 되는 거 아니잖아 엄마. 그렇잖아. 절지. 어, 수술한다고 오늘치 되지는 않아. 건강했을 때 몸은 건강할 때 챙기는 거고 돈도 있을 때 챙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 엄마 이 아이 지금 언제 결혼하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 아이 그러면 결혼 시켜놓고 엄마 이 아이 손자 키울 거야? 손녀 키울 거야? 아유 끔찍한데. 그럼 왜 근데 지금 어 이런 말을 해? 아니 아까 그 나이 얘기하시니까 이 나이 되면 얘가 정신 차린다고. 내 엄마 불쌍한 줄 안다고. 그때서야 내 엄마의 불쌍한 줄 알고 그때서야 돈이 뭔 줄 알고 그때서야 나도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막말로 적어줬지만 아까 순간으로 해먹고 까먹었어. 지금은 딱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초등학생 6학년짜리야. 정신 연령이. 네. 틀렸어요? 맞아요.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로서 엄마가 항상 그럴 거야. 우리 애들은 누굴 닮았나? 나를 닮지. 나를 닮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안 그래요? 왜? 엄마는 집안에서 크면서 다져진 인생을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물 길고 밥에 먹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고생 고생. 어? 그 부모의 사랑이 엄마한테 느껴지지도 않아. 어떻게 점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고 서방의 사랑도 못 느껴지고 자식이 엄마한테 간절한 애틋함도 안 느껴져. 엄마는 봉이야 봉. 친정에서도 봉이고. 네 맞아요. 친정에서도 봉이고 옛날에 살았던 서방한테도 봉이고 지금 애들한테도 봉이고. 봉으로 그만해. 틀린 말씀을 물어보세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크게 하세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그쵸? 예. 그런다 보니 저 인생 얼마나 이쁘고 고운 얼굴이. 저 고운 얼굴에 어? 이 가슴을 한 자락의 가슴에 달았잖아. 차라리 한이라도 심어놓으라고. 화평이 있어요. 약 먹고 있다. 그 뜻이 아니라 한이라도 쓰라고. 한. 한. 차라리 한이라도 쓰면은 세상 살다가 내가 지치면 한이라도 있으면 여기서 울려 죽으라도 하지. 그냥 나를 놔버렸다고 이젠. 응? 아줌마의 이름 석자를 놓고 산 지가 오래됐다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다고. 뒤 절대로 뒤 안 봤다고. 응? 뒤 봐서 필요가 없으니까.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나는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뭔 말인 줄 알아? 네. 어? 친척장도 마찬가지야. 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친척장부터 먹여 살렸어. 고기만 까딱까딱 하면 나도 어떡하라고. 말을 하자면 젊었을 때 그렇게 이때 이야기를 했단 말인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컸을 때는 친정한테 도움은 그냥 고사리 아무것도 못 받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갈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로 그만하라고. 응? 근데 마음이 또 보재질 못해가지고. 그 잘하신 건데 알면서도 잘 안 돼. 속상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줌마 마음이 그나마 고맙고 이쁜 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시집가가지고 아들이 잘 되거나 말거나 지 인생만 걱정을 하겠지만 지 인생이 우선이었는데 그래도 아줌마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 우선이었다 이 말에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나마 내가 아줌마한테 감사해. 자식 안 버리고 그 속색인 자식들 안 버리고 안 도망가서 감사해 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나이를 가르쳤지 신이 말할 때는 스쳐 지나가면 나도 까먹어. 그때 정도 되면 기억하고 있어? 나이 가르쳐준 거? 그때 정도 되면 아이가 조금 마음 잡을 일이 있어. 그러나 내년에는 이 아이 무조건 조심시켜야 한다고 했지 오토바이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 시키지 말아라고. 알았죠? 그리고는 내년 수 넘어가고 내가 가르치는 나이를 들면 어 진짜 맞네. 그 말을 진짜 우리가 애가
철 들면 갑자기 엄마가 무서울 거야. 저 애 안 하든지 돼? 어? 저 애 안 하든지 돼? 그럴 거라고. 응? 그러니 그런 생각 그만하시고 엄마 입에 빵 쪽으로도 한번 넣어봐. 엄마 입에 갈비 쪽으로도 한번 넣어보라고.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데요? 그만 생각하고 저 자신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 어? 맛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 애들 남겼다 우리 애들 줘야지. 쟤도 충분히 맛있는 거 먹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힘들 땐 그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또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엄마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나 한달하게 엄마도 정신 차리셔. 이제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할수록 이 아이는 더 망그러져. 어? 엄마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 엄마 한 번만 그 뜻이 내가 자르고 말한 거 알지 엄마? 엄마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해줘.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그런 짓이 지금까지라는 거야. 어? 참고 기다리면 많이 기다려. 기도하고 달라지겠지. 많이 기도해줘. 많이 기도해주고 어? 이렇게 말하면 돼. 사람이 인명은 재천이야 엄마. 그치? 인명이 재천인데 짧은 목숨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 나같이 짧은 목숨을 태어났을 때 짧은 목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36살에 죽었어야 돼. 이미 내가 너무 내가 큰아침 저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뻑이다 뻑이다가 내가 죽어가니까 여기 와서 내 목숨도 더불어 사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야. 쉽게 말을 하자면 이 아이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그래서 아까 내가 적어준 나이 있지. 네. 그 나이를 잘 남겨놓고 나면 괜찮고 한 번에 또 적어준 이때는 뭘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이때만 고비 잘 넘기고 나면은 그때는 엄마가 웃으면서 그때는 엄마 눈에서 기쁨의 눈물 흘릴 때 있어. 그때는 설마 제가 나를 엄마 못 만든 줄 알지. 저 속, 지금까지 속을 나, 내 속을 뭉기지다 못해. 내 속을 갖다가, 창자를 갖다가 드러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애가 그런다고? 어? 그런 말이 있다고. 근데, 진짜 그래. 달라진다니까. 많이 달라져. 많이. 희망이 보이네요. 많이 달라져. 그러니까 엄마 그 대신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든지, 네. 엄마가 믿는 종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든지, 기도는 열심히 해줘. 어? 이 아이는 명줄 이어서 가라는 사주야. 그러니까 이때만 넘기고 나면은 지 명줄은 걱정 없어. 그때만 엄마가 좀 봐주되 금전 쪽으로 자꾸 엄마가 대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못 입고 나오고 그런 면도 있어. 그러니까 인내력, 엄마도 잘못한 거 있어. 엄마는 인내력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한테는 왜 인내력을 키워주지 못했냐 했잖아. 엄마도 잘못했다고. 엄마도 인내력을 키워줬어야지. 됐죠? 응. 너무 말 조금 하고 그러면 까딱까딱 하니까는 바로 들으니까 대답하는 거지. 네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원정동에. 가깝네. 네, 가까우면은 그럼 한 번씩 놀러 와요. 네. 어? 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면 제가 노래방 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르쳐. 근데 장사를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제 일도 생활도 못 벌어요. 가게를 빼려고 내놨는데 나가지도 안 나가. 안 나가. 길이 안 보여. 안 나가. 벌어야 먹고 사는데 길이 안 보여. 답답해. 차라리 나가면 어디 식당에서 다니 그 월급이라 더 클 텐데 어지만 그것도 못 보니까. 거기를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엄마는 권리금 다 포기를 하고 권리 저기 보증금이라 그래야 되지. 네. 보증금밖에 못 갖고 나와. 아휴, 그게 전년생인데 그래도 몇 천년을 보내야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침울하게 있지 말고 열심히 어? 명랑하게 아까 하려한 게 보인다 했지? 그래서 아이가 컴퓨터가 보인다 했지? 어? 그럼 아들한테 물려줘 차라리. 네가 한번 해봐라. 그거 싫어하더라. 한 번은 한두 번 가서 어? 얘가 한두 번 맛들려고 돈 맛을 알면 분명히 이거 해. 안 하지 않아. 어? 아니 몇 년 하면서 애 보고 좀 힘들 때 좀 보라고. 뭐 아주 거기 들어가면 답답하다고. 그 자리가 답답하니까, 응, 그 자리가 답답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내가 잘 안 나간다는 뜻이, 응? 자리 터가.